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역국을 끓여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초이스 소 살치살입니다. 이 정도 이거를 200g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구워 먹을 수 있는 걸로 나와 가지고요. 이렇게 다 이제 편을 썰어 놓은 거를 보내 왔네요. 요런 게세 개가 들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 더 겹쳐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네요. 1cm 정도? 얘는 조금 잘게 썰어도 될것 같고요. 구워 먹는 걸로 나와서 아주 육질이 엄청 연할 것 같은데요. 얘는 막 한꺼번에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냄비로 가져가서요. 냄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게 양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냄비에 불을 당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냄비에 조금 지금 달궈놓은 상황인데요. 이제 들기름을 붓고 저는 들기름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달달달달. 볶아보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은 듯한데요.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미역이 조금 작은 듯해서 뭐 이거 구워 먹으면 1인분이죠. 200g이. 오늘은 살치살로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맛있는 맛이 올라오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미리 볶아놨죠. 볶아놓은 미역을 넣어서 조금 더 볶아주겠습니다. 들기름을 조금만 더 부을게요.
이게 산모미역이에요. 산모미역이라서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자작자작 소리가 나죠.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이제 그냥 물을 부어줄 건데요. 제가 다 볶아진 관계로 물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물은 커피포트에 이미 물을 많이 끓여놓은 상황이라서 이게 빨리 끓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제가 팔팔 끓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기가 너무 기른 것 같아요. 살치살로 쇠고기 살치살로 미역국 끓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요즘 뭐 여러 가지 등심, 안심 많이 끓이죠. 네, 미역이 그래도 물에 불은 관계로 많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간 크기에 이제 저는 굵은 소금을 좀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천일염을 넣겠습니다. 이제 끓으면 천일염을 넣을 건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다들 천일염 쓰시죠? 저는 네, 천일염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100% 네. 100%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넣어가지고요. 한 소스에 보통 이제 한 수저를 넣으면 딱 맞아요. 요렇게요. 고봉으로 하나만 넣으면 조금 싱겁다 할 정도로 드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아요. 이제 그거는 식성에 따라서 소금 간을 보시는 거는 자기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주로 남해나 남쪽에서 사시는 분들 혹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그리고 좀 건강상 네, 싱겁게 드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게 한 수저 반 정도 넣으셔도 돼요. 저는 땀을, 네, 찜질을 좋아하는 관계로, 네,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일단 볼게요. 저한테는 조금 싱거운데요. 그러면 절반 정도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렇게 헛쳐주면. 네, 벌써 얘가 다 익은 상황이라 물도 끓여서 넣었죠. 엄청나게 빠르죠. 보통 10분 만에 이만한 양을 끓이는 거는 참 힘들거든요. 보통 20분, 30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우,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딱입니다. 네, 아주 맛있는 네, 살치살 네, 쇠고기 국입니다. 쇠고기 미역국.
네. 아, 정말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군요. 아, 배가 고파서 어떻게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팔팔팔팔 끓고 있는 관계로 네, 10분이 지났군요. 네, 10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쉽게 한번 끓여보시죠.